오늘은 TIG 용접에 최적화된 세계 최초의 곡선형 프리미엄 용접면 G502에 대한 리뷰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전에는 수동 용접 헬멧을 사용했지만 현재 용접 회사들은 자동 용접 헬멧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생산성과 작업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 용접 헬멧 또한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3M 스피드글라스 G502라는 모델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최초로 개발된 곡선형 자동용접 필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왜 곡선형 필터가 개발되었을까요? 이건 수동용접 헬멧의 흑유리입니다. 유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각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몸에 익숙해져서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요. 오래전에는 자동용접 헬멧의 필터 또한 이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시야각을 얻기 위해서 필터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용접 헬멧 또한 커지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선형 필터가 개발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시야각은 더 넓어졌다는 거고요. 넓은 시야각에 비해서 용접 헬멧의 앞부분은 더 슬림해진 것 같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더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우리가 불편함에 익숙해져서 인식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의 시도는 충분히 높은 가치가 있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곡선형 TV와 휘어지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처럼 말이죠. 필터의 컬러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란색 계열과 파란색 계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용접 필터의 컬러는 점점 더 실제 색상에 가깝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건 용융풀과 텅스텐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건 수동 용접 헬멧의 흑유리입니다. 파란색 계열의 용접 필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텅스텐 전극 봉에 상처가 생기더라도 둘 다 파란색 계열의 아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G502의 필터입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것과 실제 눈으로 보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계열의 필터와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텅스텐의 변화와 아크의 변화가 더 쉽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TIG 용접을 할 때 자동으로 어두워지는 반응 속도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기능들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자동 용접 헬멧입니다. 그 외에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둡기 설정은 8단계에서 12단계까지 조절이 되고요. 이건 8단계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필터의 색깔은 밝아집니다. 스폿 용접 또는 낮은 암페어로 정밀한 용접을 할 때 사용하시면 편안하겠죠. 그와 반대로 단계가 높아질수록 어둡기는 더 어두워집니다. 두꺼운 철판을 용접할 때 또는 높은 전류와 큰 아크로 용접을 할 때 눈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용접을 하지 않을 때 기본적인 어둡기는 2.5단계입니다. 용접 헬멧을 벗지 않고도 용접 비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라인더를 사용하기에도 적당합니다. 이건 민감도 세팅이고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작은 빛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주 낮은 전류로 용접을 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와 반대로 단계가 낮아질수록 작은 빛에 반응하지 않게끔 세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라인딩이나 커팅을 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이건 용접이 끝난 후에 딜레이 타임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단계가 높을수록 오랜 시간 동안 딜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으로 스마트폰과 용접 헬멧을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3M 연결된 장비라는 어플을 다운로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기능으로 용접 헬멧을 제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 또는
헬멧 사용 기록, 매뉴얼, 기기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각각 다르시겠지만 변화하는 시대의 흥미로운 기능인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도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Hello. What's up? 그래서 뭐 하는데? 그냥 용접 보고 좋아요 누르고 있는데. 니는 뭐 하는데? 나는 블루투스로 니를 조절할 거야. 어? 정말? 정말? 뭐 어쨌든 블루투스 이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자동 용접 헬멧을 선택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이건 광 센서라는 거고요. 용접 불빛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죠. 이 센서가 많을수록 작은 용접 불빛에도 더 잘 반응하게 됩니다. 눈뽕을 맞을 확률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참고하시고요. 이런 진화된 기술과 편안한 시인성은 좋은 용접 결과물을 만드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감탄스럽습니다. 마음에 쏙 드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사진 칸막이가 있죠. 저도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뭐 아이디어더라고요. 숨을 쉴 때 공기 흐름이 아래쪽으로 더 잘 빠져나가게 하는 구조입니다. 용접 헬멧 내부에 습기가 차는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화려한 옵션들보다는 꼭 필요한 기능들만 심플하게 구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게도 더 가벼워진 것 같고요. 보여드린 바와 같이 미그 CO2 막대기 용접 같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야가 넓어서 TIG 용접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네요. 외관상 봤을 때도 슬림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크를 탈 때 이 헬멧을 쓰고 라이딩을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차세대 미래형 커브드 자동 용접 헬멧 3M 스피드글라스 G502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차후에도 이 헬멧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자동 용접 헬멧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hat's up?